이번 백패킹은 드론으로 절경 촬영이 미션이었다. 선정한 장소는 단양 8경 중한 곳이다. 그런데 결론은 아끼다가 뺐다 라는 말이 딱이었죠. 일기예보는 토요일 흐림이었고 일요일은 화창함이었다.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여기는 멋진 기암절벽과 더불어 청풍호의 조화가 절경이 되는 곳이다. 참척동자도 알고 있죠. 목적지까지 도상거리는 짧다. 그러나 수직절벽 계단 내림질이 있고 또다시 더 가파른 수직절벽 오름 계단이 있다. 앞는 정상에서 드론 촬영을 시작했다.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곳이죠. 날씨가 흐려 짧은 비행을 마치고 내일 화창한 날씨를 기대하였다. 이른 아침, 화창한 날씨를 기대했건만 심한 운해로 온 사방이 곰탕 분위기가 되고 있었다. 어제 제천에 도착해서 곰탕이 아니고 설렁탕 먹었죠. 유명한 맛집이라 맛있게 먹었죠. 어제 날씨가 흐렸어도 촬영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밀려오는 운해와 같았다. 오늘의 운세련이 해야죠.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지만 세상사는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에 또 오면 되죠. 어제 먹었던 그 집이네요. 설렁탕 맛집. 저는 바이니입니다. 저는 성경입니다.